제가 에스프레소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이게 그냥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뭐 좋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저희 메인 블렌드를 사용할 거고요. 제가 2018년 12월에 대만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심사위원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그때 대만을 가시면은 대만 타이페이에 그 2016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인 버그우라는 바리스타의 매장이 있습니다. 심플카파라는 매장인데, 그 매장을 가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두 잔이 동시에 나가는 메뉴입니다. 사실 그 매장에서는 이제 한 잔씩 완전히 코스로 제공을 받았지만, 저희는 두 잔을 동시에 드릴 거예요. 우선 이 음료가 맛있으려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와야 됩니다. 에스프레소가 맛있으려면은 이제 모든 추출 과정에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레시피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정확한 레시피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른 추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계량 툴을 사용을 하고, 그라인딩 후에 고르게 평타나 작업,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레벨링 툴을 이용해서 상부를 정리하고, 항상 일정한 템핑을 위해서 요 포스템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볼게요. 두 잔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 음료이니만큼 당연히 에스프레소 추출과 동시에 스티밍을 진행할 겁니다. 추출과 스티밍이 거의 비슷하게 끝나고 나면 이 큰 잔에 간단한 아트를 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해 줄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완성된 밀크 음료와 에스프레소를 동시에 제공해드리는 메뉴 세트, 저희 매장에서는 유스 커피 세트라고 부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뉴스 대표님. 네네. 아까 전에 우리 이 소개해 주신 뉴스 커피 간략하게 한 번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여기 한 잔 에스프레소. 네. 보통 에스프레소가 나갈 때는 이렇게 물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먹을 수 있는 밀크 음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카페 라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카페 가면은 또 좀 새로운 원두라든가 그런 걸 만나게 되었을 때 아메리카노 먹을까? 라떼 네네.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두 가지 음료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제가 지금은 에스프레소로 드렸지만 이걸 여기다 섞으면 그냥 아메리카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이 원두를 최대한 즐기시라는 뜻에서 이런 세트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들어가 있는 뭐 블렌드는 어떤 블렌드가 들어가 있나요? 오늘 제가 추출한 이 커피는 네. 우리 저희 매장의 가장 대표 블렌드라고 할 수 있는 W 블렌드. W? 네. 대중적이고 혹시 어떤 뉘앙스인가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고소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테말라와 인도네시아가 블렌드된 가장 무난한 블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손님들이 가장 상당히 많이 물어들 보세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네. 뭐 가장 정말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네. 에스프레소를 두 모금에 나눠 먹고 네. 이제 물로 입을 헹군 다음에 라떼를 드시면 되는데 네네네. 뭐 정답은 없죠. 그러면 우선은 드시면 됩니다. 저는 네. 추천해 주신 대로 네. 방법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뉴스커피의 W 블렌드 네. 맞죠? 일단 저는 컵에서 벌써 단향이 많이 올라와요. 아, 네.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전 맨날 먹는 거라 아, 이게 뭐 단향이 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맛있네요. 컵 아로마에서 네. 단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네. 말씀해 주셨던 이런 너트류의 계열들 그 향들이 네네. 올라오고 있는데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우선 딱 들어왔을 때 바디감이 바디감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뒤에서 단맛이 치고 올라와요. 아, 네. 거기서 이제 너트류의 계열들의 이제 다른 향미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한 모금 먹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네. 에스프레소는 꼭 두 번 이상 드셔야 됩니다. 일단 왜 뉴스에서 이거를 W 블렌드로 좀 대표로 하고 네. 있는지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고 네. 밸런스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밸런스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미도 조금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대중적인 밸런스 네. 너티하면서 바디감 좋고 무게감 있고 에스프레소는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물로 한번 입을 헹구고 사실 저는 아까 전에 라떼아트를 해주셨지만 라떼가 조금 더 기대돼요. 아, 네네. 네. 일단 에스프레소에서 느낌이 라떼도 정말 맛있겠다 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네. 저희 매장에서 볶은 원두들은 네네. 다들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왠지 이 멘트 하려고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기다려야죠. 혹시 뭐 저의 이제 짧은 생각이지만 네? 잔을 이렇게 작은 잔을 쓰는 이유도 에스프레소랑 그쵸. 우유에 좀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잔이 너무 크면 우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에스프레소가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잔을 조금은 작은 잔을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이 W 블렌드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느낌 작은 잔을 이용해서 우유와 이 에스프레소의 이 조화가 정말 잘 되어 있다 이런 네.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네. 왜 뉴스커피의 이 대표 브랜드로 대표 이제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유튜브를 보시고 네. 이 뉴스커피의 이 대표 시그니처를 시켰을 때 네. 뭐 이렇게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 하나 있나요? 없나요? 그냥 네,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니 너무 맛있는데 네네.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데 네. 무슨 말을 더 해야 되지? 그냥 맛있는데 일단 한번 잡사봐 일단 한번 잡사봐 제가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혹시 뉴스커피는 오픈 시간이나 마감 시간 뭐 휴무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매장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그 다음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역시 11시 오픈은 똑같은데 네네네. 오후 6시 마감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휴무고 네. 그럼 일요일 빼고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네네. 오셔서 이제 뉴스커피의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까지 좀 고생해주신 우리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심사위원이신 뉴스커피 대표 김정진 대표님과 그리고 건태커피 함께 하였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커피는 역시 뉴스 커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